기조란 제작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연속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. 밀양시장 선거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두 명이 출마했는데 두 후보의 공약을 부정석 기자가 점검했습니다. 밀양시장 선거엔 민주당 조성한 후보와 한국당 박일호 후보 두 명이 출마했습니다. 정부가 지난해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승인하면서 국가산업단지가 완공되는 2020년 50여 개의 나노 관련 기업 유치와 나노융합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따라서 두 후보 모두 첫 번째 공약으로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을 꼽았습니다. 성공적으로 조성되면서 제가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을 유치하는데 발벗고 나서겠습니다. 나노 연구센터라든지 나노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 나노 프로젝트를 조기에 완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하지만 지역 인재를 위한 일자리 공약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. 기업 유치도 중요한데 학생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 조금 더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. 밀양의 새로운 먹거리, 신성장 동력으로는 농업을 이용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. 공동지파, 공동판매, 또 그리고 공동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밀양을 머물 수 있는 강항으로 만들어 가고 또 이 속에 들어가게 될 농축임산물 판매센터라든지 농촌 테마파크. 이 밖에도 원도심과 구도심에 대한 불균형 해소, 노인 복지,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 등두 후보 모두 비슷한 주제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.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.